심의 위원회에 한정되던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 자문 체계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 출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 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 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 백신을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 출하 승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의 도입, 시험실 증축을 작년부터 진행하여 백신 품질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 이후 개시하는 국가 출하 승인을 허가 심사와 함께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집중 배치한 것으로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국가 출하 승인을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 인력과 시설 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검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생산 현장과 유통 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관의 동향과 국내외 백신 치료제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 조사와 수거 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백신 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 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